흙 좋고 물 좋기로 아주 유명한 마을입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약 30여 분 거리에 있는 아주 접근성이 좋은 마을입니다. 저희 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농촌 체험 프로그램 꽃차와 다식,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장기마을로 놀러와 주세요. 자, 요즘 다들 추세가 건강보다 웰빙이 되죠. 지금은 설탕을 다들 피폐해요. 설탕이 나쁜 게 아닌데 너무 많이 흡수하니까 안 좋다는 게 설탕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사적 흡수가 나는 프락토 올리고당으로 한번 해볼게요. 프락토 올리고당은 어떤 게 의미냐면 얘가 위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장으로 바로 가고 그래서 장도 좋아지고 보통 먹으면 유산균에 팩 올려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비싸도 장기마을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비싸도 자료값 아끼지 않고 다른 데는 다 부엌에 가스를 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 마을 주민들 살짝 닦을게요.
두고로 짝짝 두고로 깔끔하게 다 부어주세요. 3도에 맞춰주세요. 3도? 예, 온도 3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끓이는 이유는 뭘까요? 수분 제거, 살균, 네. 수분 제거. 강정이 잘 만들어져요. 강정도 잘 만들어지고. 네. 아, 끈적끈적하면 오히려 더할 수 있도록 넣어줘야 네, 된다. 열손으로 다 골고루 닫아야 되니까 넣어주세요. 네. 아, 거품이 완전히 보글보글보글 네. 전체로 다 올라올 때까지. 네. 천천히, 천천히. 넣어야 나요, 네, 그것도 다, 앉아 다 이거 다, 다 섞어줘, 골고루. 수염이 오란다를 너무 좋아해서 네.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까 하고 찾다가 네네. 아침 여기 창기마을 체험관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네, 여기 멀리서 사하구에서 찾아왔습니다. 오 멋지다. 근데 오늘 두 분 사이는 어떻게 돼요? 진짜 예뻐서 그래 맞게 그래 팔 모양 안에 이렇게 해갖고 정말 해서 빡빡 눌러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뜨거. 와. 먹어봐. 포장은 어디서 하는 거니? 너무 맛있어. 이거 가져왔어. 이거 가져왔어. 반갑습니다. 저는 창기마을 사무장 김구성입니다. 창기마을은 경남 양산시 동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흙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약 30여 분 거리에 있는 접근성이 좋은 마을입니다. 마을의 주요 자원으로는 국가사적 백호로 등록된 벚길이 요지가 있으며 현재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고 있고 2028년경에 벚길이 요지 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님이 고이 간직된 벚기 수원지가 지척의 거리에 있습니다. 1964년 상수도 보호구역, 1971년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면서부터 마을의 발전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각종 규제로 인하여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마을을 우리 주민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도요문화센터 주민치유마당 체험관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더 넓은 마을 주차장은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농촌체험 프로그램 꽃차와 다식 도심 근교에서 역사와 문화, 자연과 체험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장기마을로 놀러와 주세요.